오케이, 17년 수능 36번.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왜안 나와? Interestingly, 시작을 interesting, 흥미롭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Being observed has two quite distinct effect on performance. 그래서 여기에 동명사 주어고요. 수동태를 동명사 만들어놨죠. 관찰 당하는 것. Being observed has two quite, 꽤. Pretty fair, fairy, pretty나 fairy 같은 걸 바꿔 쓸수 있죠. 오케이, 꽤 눈에 띄는 하면 되겠죠. 눈에 띄는 distinct, 눈에 띄는 효과 on performance. 그래서 관찰되는 것은 어떤 수행 결과, 업무 능력, 일하는 거, 일을 잘 하고 잘하는 거에 매우 분명한 두 가지 차이가 또뭐 다른이라는 뜻으로 쓰였네. 이거 두 가지, 여기 two 때문에 이거 different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different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찰되는 것은 꽤 엄청나게 다른 두 가지 효과를 퍼포먼스에 끼치게 된다. 여기에 two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두 가지 다른 효과를 준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효과도, A라는 효과도 있고 B라는 효과도 있어요. 관찰, 그러니까 업무, 뭔가 퍼포먼스를 할 때, 일을 할때두 가지 다른 효과가 관찰되는 것이 준다 했으니까 A라는 효과는 어떤 효과고요? B라는 효과는 어떤 효과예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A라는 효과를 먼저 나옵니다.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했으니까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performance is decreased.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이 감소된다. 일을 못하게 된다. Even to the point of non-existence.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어떤 지경까지란 뜻이죠. To the point of 어떤 지점까지 non-existence 무존재죠. 없어지는 거죠. non-existence. 심지어는 업무 능력이 제로가 될 정도까지가 되더라. 막 지켜보고 있으면 일을 완전 못하게 되더라. The extreme of this is stage fright, the sudden fear of public performance. 동격이죠. 그래서 stage fear를, stage fright, fear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의 극단적인 예는 이런 얘기죠. The extreme of this, 이러한 예,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decrease 되는 것의 극단적인 예는 뭐다? stage fright다. 무대 공포증이다. stage fright가 뭐냐면 The sudden fear, 갑작스러운 공포죠. 뭐에 대한 public performance, 대중 공공 장소에서 어떤 연기를 펼치는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fear를 느끼는 게 극단적인 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being observed, being watched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야 그 무대라는 장소가 좀 대표적인 observed 되는 장소죠. 관찰되는 장소니까 무대 공포증이 극단적인 예다. 무대 공포증은 being observed 돼서 퍼포먼스가 완전 못하게 되는 거. 무서워.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 어떤 부분에서 끝나냐면은 being observed 되어서 퍼포먼스가 bad effect를 받는, 안 좋은 효과를 받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B가 되겠죠. Okay. There are many instances of well-known actors who develop. 인 미드 커리어는 사실은 여기 있던 걸 강조하려고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who develop 이렇게 가주는 것도 좋겠죠. Who develop stage fright and simply cannot perform. 그래서 많은 예가 있다. 모의에 잘 알려진 배우들의 예가 있죠. 배우는 배우인데 develop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무대 공포증이 발현된 이런 뜻이죠. 발현된, develop이 개발하다 이런 뜻인데 뒤에 이런 어떤 질병 같은 증상 같은 거, symptom 같은 게 오면 어떤 증상 같은 단어가 오면 증상이 발현되다라는 뜻입니다. 개발하다, 향상시키다, 발달시키다가 아니고요. develop 뒤에 좋은 게 오면 발달시키고 개발하고 이런 거지만 develop 뒤에 질병이나 어떤 symptom, 증상 같은 게 오면 증상이 발현된다. 어떤 병적인 증세가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The
디벨롭에 대해서 그런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무대 공포증이 생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되죠. 그냥 뭐 하게 됐다? 공연을 못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많은 예가 있어. Well known actors 아주 유명한 배우들 언제 in mid career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는 이 뜻은 한참 일 잘하다가 이런 뜻이죠. In mid career의 뜻이 한참 막 일을 잘하는 도중에 어떤 경력을 쌓던 도중에 한참 뭐 아무 탈 없이 아주 훌륭하게 잘 하다가 갑자기 develop strange fright 했단 말이죠. 무대 공포증이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The other extreme. 자, 또 다른 예입니다. 아까 여기까지가 being observed 때문에 performance가 bad effect, decreased 된 감소된 걸 얘기했으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거꾸로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관찰되고 있어.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가 퍼포먼스에 좋은 인플루언스를 주는 예가 나오겠죠. The other extreme is that being observed enhances 아니면 나올까 나오죠. 퍼포먼스. 그래서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뭐 is that 것이다 말 것이다 것만은 되시죠. 관찰되는 것이 enhances, improves 퍼포먼스 어떤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예이다 해놓고 쉼표하고 있습니다. 예인데 people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거 doing whatever it might be better when they know that others are watching.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있는 무엇이든 그것이 더 나아지게 말이죠. 더 낫게, might be better 하게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더 better 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other extreme 또 다른 정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better라는 좋은 단어, enhance라는 좋은 단어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앞에는 뭐가 나왔었냐면은 어느 지경까지 to the point of non-existence, performance가 to the point of non-existence 하고 그 다음에 뭐 stage fright고 stage fright 때문에 앞에 보면 뭐 cannot perform 이런 말, 좀 cannot perform 이런 말 나는 연기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가지 예의 끝이고 또 다른 거 잘하는 것의 예니까 enhances performance, 뭐 it might be better. 이런 얘기 언제 뭐 people 대신 왔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더 무엇이든 간에 더 잘하게 된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observing 하고 있다, watching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people doing whatever it might be better 그게 뭐든 간에 더 잘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C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쪽 A의 예와 B의 양극단, 그렇죠? being observed가 끼치는 좋은 인플루언스와 나쁜 인플루언스 두 개를 살펴봤으니까 요런 말이 오는 거, 요런 단어 참 좋죠. 양쪽을 다 살펴보고 나서 아 양쪽의 예를 다 봤더니 여기에 이런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 The general rule seems to be that if one is doing something new or for the first time, then being observed while doing it decreases performance. 일단 A의 정리 A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준 부분이 여기까지 문장이.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규칙이라는 얘기는 어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양쪽의 극단의 예를 보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거 뭔가 새로운 거죠. 새로운 뭔가를 또 처음으로 이 말이죠. 처음으로 또 새로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뭔가 처음으로 뭐 새로운 걸 하고 있다면 뭐 하는 것 관찰받는 것이 이게 주어가 이제 이 문장 이 부분에 좀 어렵다기 하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being부터 시작해서 it까지가 좀긴 주어란 말이죠. 긴 주어. being observed decreases performance. 뭐 그렇게 길진 않네요. 그래서 관찰받는 것, while doing it. 이거 친절 버전 분사 구분이죠. it은 something new 대신 왔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while doing something new or for the first time.
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관찰받는 것이 decreases performance. 또 네거티브한 단어죠.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저해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막 보고 있으면 아, 나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자신감, 컨피던스가 없겠죠. 컨피던스가 없는 사람, 컨피던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하고 있으면 decreases performance, 뭔가 수행 능력,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A의 제너럴한 룰을 살펴봤더면 그렇죠. 요런 거, 요쪽 속부서 위치 딱 좋죠. 요 on the other hand는 포지티브한 영향을 끼친 부분을 정리한다고 딱볼수 있는 거죠. 반면에 being observed while doing some task or engaging in some activity that is well known or well practiced. 여기 이제 이번에 주어가 무지하게 기네요. 주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 이제 동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관찰받는 것이 tends to enhance. 이제 포지티브한 단어 나왔죠. 긍정적인 단어.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퍼포먼스를 tends to enhance 퍼포먼스 하는 경향이 있다. 관찰받는 것이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관찰받는 거. 친절 보전 분사 구문 나오고 있습니다. While doing some task 뭐, 어떤 일, some task 일이죠. 일을 하는 동안 또는 engaging in some activity 어떤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거, doing some task 하거나 또는 engaging in some 몰두하다, engage 하다 이 말이죠. That is activity 꾸며주는 관계사죠. That is well known or well practiced. 그렇죠? 잘 알고 있거나 또는 잘 연습이 된 activity에 engaging 하거나 또는 doing some task 하는 것, 뭐 하는 것, 관찰받는 것이 이런 일을 some task를 하고 있고 engaging in some activity that is well known, well practiced. 해본 적 있고 잘해. 그렇죠? 해본 적 있고 잘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그때 being observed, 관찰받는 것이 tend to enhance performance,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 이제 양쪽 극단을 정리를 했으니까 결론 내릴 차례죠. So, therefore, as a result, If you are learning to play a new sport, 만약 여러분들이 new 새로운 스포츠를 플레이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면, it is better, 가주어죠. To begin the sport alone. 그렇죠. 스포츠를 혼자 시작하는 것이 better 하다. But, 그렇죠. 이건 이제 앞에 AA 정리하는 거죠. 못하는 거할 때는 being observed가 bad effect를 가지고 있게 된다. But, when you become skilled at the sport, 만약 네가 그것에 잘하게 되면, then 그러면 you will probably perform better. 너는 아마도 더 잘하게 될 거야. With an audience. 뭐, 그러니까 이 with an audience가 while being observed의 뜻이죠. 관찰받는 동안, 뭐 청중과 함께 지켜보는 사람과 함께니까 while you are observed 이 말이죠. 네가 관찰받는 동안, while you are being observed. You will probably perform better. 더 잘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게 좋은 영향을 줘서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뭔가를 잘 못하는 걸 하고 있을 때 오케이. 그럴 때 좋지 않은 영향 때문에 퍼포먼스가 저해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글 전체적으로 한 군데 더 보면 여기에 이제 이 2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2. 2, A, B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A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거. The extreme of this,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the other extreme, 이렇게. 그래서 one, the other처럼. 여기서는 뭐, this, the other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2가 이렇게 가고 쭉 내용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여기서 A 부분 얘기하고 여기서부터는 B 부분 얘기하고 이런 것들 조금 우리 어떤 글 순서 파악하는데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오케이.